2차적 저장용.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영국의 작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지은 동명의 판타지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톨킨이 1937년 아이들을 위해 쓴 호빗의 속편으로 당시 출판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1억 부 이상 팔리며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어슐러 르귄의 어스시 시리즈와 함께 3대 판타지 소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영화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등으로 각색해 제작되었는데요. 작품 속 판타지 요소를 사실적으로 재현해내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원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각색 또는 편곡 등의 방법으로 만든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2008년 그의 대선 시절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던 이 포스터는 유명한 거리 작가 셰퍼드 페어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연합뉴스에 의해 이 포스터가 사진가인 매니 가르시아가 찍은 사진을 본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자 연합뉴스는 포스터를 통해 거둔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셰퍼드와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을 만들기 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996년 5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된 이 사진은 실제 공룡 대하 화석과 유사한 조각품을 만들어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조각가 브라이언 쿨리와 사진작가 루이 시오이오스가 참여했죠. 브라이언은 두 개의 공룡알 조각품을 만들었고 루이스가 브라이언의 조각품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돌려받은 이후 루이스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받았고 이 사진의 이용을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도 사진을 사용했으며 디지털화한 사진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라이언은 루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7월 뉴욕 남부지방 법원은 루이스의 사진이 브라이언의 조각품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로 보고 루이스가 원 저작자인 브라이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원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원 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 저작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이나 공유 저작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인 패러디는 공정 이용의 한 예로 보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이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곡을 작곡한 사람은 쇼팽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인 사후 70년이 지난 쇼팽의 곡은 공유 저작물이 되어 연주자들은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쇼팽의 곡을 자유롭게 편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가 편곡하여 연주한 쇼팽의 곡은 연주자의 개성이 들어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연주자가 갖게 됩니다.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매체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2차적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저작권의 사용 여부에 있어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